영목사님 갑자기 왜 울었어요? 갑자기 울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 나왔네 지금. 막 누가 돌아가신 것 같이 울었어요, 왜?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것도 원래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 눈물을 그렇게 막 흘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완전히 누가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로. 그러고 나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고 막 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서요 지금 금방.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제가 잠깐 졸았는데 아버지 음성으로 들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절기는 하나님 뜻을 이룸이라. 절기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룸이라. 음성으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오직 주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음성으로 원목사님 사랑합니다. 저기 그 우리가 어저께 만났던 그분 있잖아요. 공영 성도님 성도님의. 음성으로 원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믿고 순종하라. 그리고 정오가 넘었다. 경우가 넘었다. 이번에도 정오가 넘었다.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 오징어 살짝 디핀 거 있잖아요. 오징어 발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디핀 거. 굴대요. 아니, 그 이렇게 살짝 물에다 디핀, 뜨거운 물에다 디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져서 디핀 거, 그 다리도 있고 막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살짝 디핀 그 오징어가 아니고 물에다 이제 디피려고 하는 그 과정, 그걸 보여주시고, 아이고 이거 뭐지?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제 흐트러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나 보다 하고 흐트러 버렸는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는 뭐냐면 그 오징어 이제 데친 거, 데친 거를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속죄 절기 안지니 지킴으로 휴거 된다. 속죄 절기, 우리가 속죄의 절기 완전히 지킴으로 휴거된다.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휴거 준비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울었냐면요. 요즘에 이제 내 나름대로 괜히 좀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서 그때 전도할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서 세 분을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나팔을 불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안 나타나고 그러셔서 왜안 나타나시나 하고 그냥 아버지가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냥 보고 싶었는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 그 나타나신 그 모습인데 변함없이 그냥 하얀 옷을 입으시고 무질무질 쓰고 농부 하나님, 아버지, 농부 아버지. 그러면서 빨리 따라와라 그러면서 앞을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와, 감사해서 제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하고,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나 그러고 나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오래 안 기다린다. 아멘, 아멘. 내가 곧갈 것이다. 속히 가리라. 아멘.
오래 기다렸다. 예. 내 고통과 내 그렇게 되고. 고난을 다 아신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아버지가 안 보시라고 그러는데, 바로 보여주셨네요. 바로 보여주셨네. 예. 내 마음속에서 이제 그랬는데, 옛날 모습, 그 변치 않는 그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멸치 모자를 쓰시고, 빨리 와라, 빨리 따라와라. 그러면서 막 앞에 막 가시더라.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랬구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주셨네. 하나님께서. 야, 그리고 위로도 해주셨고. 야, 우리가 지금 전하는 속죄의 복음을 또 확증해 주시고.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이 자정이 넘었다는 말씀도 또 확증을 해주시네요. 그 카이로스 시간이 이루어지고, 크로노스 시간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엄 목사님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